안녕하십니까. 2018년 2회 수질환경 기사,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광학 수질오염 개론이죠. 자, 1번. 시루의 BUD5가 200mg per liter이고, 탈산소 개수가 0.15, per day일 때, 최종 BUD유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긴식, 짧은식 기억나시죠? 자, 긴식, 소비식이라고 한다. 자, 소비식은요, 소비 BUDT는 BUD6 곱하기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T 사용합니다. 자, 잔존 BUDT는 BUDT라고 써야겠죠? BUDT는 BUD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K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요건 이번에는 어떤 식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식 사용해야 되겠죠? 무엇을 보면서 할수 있어요? BUD5를 보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죠. T에 관한 지문이 O라고 짧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식을 사용한다. 전부 다 지우고 일단 BUD5는요 200mg per liter이다. 200mg per liter는 BUDU 모르니까 X라고 쳐주면 되겠죠?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0.15 곱하기 T. T는 BUD5니까 O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X를 중심으로 해서 넘기시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배양기 제한 기질 농도가 10mg per liter, 세포 최대 비증식 개수, 뮤맥스라고 하죠. 0.35 per hour일 때, 모나드식에 의한 세포 비증식 개수, 뮤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번 문제. 뮤는 뮤맥스. 곱하기 반포화 기질 농도 플러스 그때의 기질 농도 곱하기 S가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뮤맥스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35 아오. 반포화 기질 농도는요, KS는 30mg per liter. 그때의 농도가 제한 기질 농도 100mg per liter. 얘도 그럼 100mg per liter가 되겠죠? 바로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풀도록 할까요? 3번이 조금 걸리는 시기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도시에서 BUD가 제로이고 BUDU가 200mg per liter, 유량 1m³ per sec, 온도 20도씨 하수를 하천에다 방류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하천은 어떻게 되니까 Q는 6m³ per sec. 자, 그리고 하천에 방류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때 하천의 온도는 20도씨. 그리고요, 산소 포화 농도는 뭐 주어졌긴 합니다만, 이때 하천의 온도 20도씨, BUD 1mg per liter, BUDU. 1mg per liter. 그리고 DO. 9.2mg per liter.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그 하천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오겠죠? 그렇죠. 하천에 하수를 집어넣는다. 하수인 경우 하수 Q는 1큐빅미터 퍼 세크. 얘 또한 20도씨네요. 20도씨. 자, 그리고요. BUDU는 200mg 퍼 리터. 그리고 유량 주어졌고, 자, 그리고요, DO는, 오케이, DO는 제로로 나왔네요. 제로 0mg per liter가 되겠습니다.
이때 도시 하수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긴 하천이니까 뭐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자, 하천, 그리고. 자, 그럼 요점에서의 심익수들을 구해야 되겠군요. 잠깐만요. 디오의 믹스, 초기 믹스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요, Q1 플러스 Q2, 1 플러스 6에, 그죠? 그리고 얘는 0이니까, 6, 6 곱하기 9.2, 6 곱하기 9.1을 하시게 되면, 이 초기 디오가 나오겠네요. 초기 디오는요, 7.86이라고 나오네요. 7.89mg per liter이다. 즉, 그리고요, BUD, 이걸 합시다. BUD 믹스는 유량 1 플러스 6에, 자, 여기는 BUD가 200이니까 200 곱하기 1 플러스, 여기는요, 1입니다. 1 곱하기 6입니다. 요거 했더니, 계산이 했더니 얼마입니까? 2 19.43이 되겠네요. 1g per liter죠? 1g per liter가 되겠습니다. 이때 얘는 BUD 유맥스입니다. 게다가 이 하천에서의 온도도 20도씨, 그리고 하수도 20도씨로 하고 있고, 하천에서의 농도,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방류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이 제일 낮겠느냐.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TC를 물어보고 있네요. TC 물어보시면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TC는요. 자, TC는 K1분의, 아이고. 다시 씁시다. 뭐, 이거 우리 외울 때 FN, FN, F1, F1, F1이라고 했었죠? K1분의 1 곱하기 F-1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로그 F 뭐 마이너스 1인데 로그 2 때문에 더 넘어갔다 곱하기 1-F-1 곱하기 D0분의 그러니까 D1분의 D0가 되겠군요. 자, 얘가 바로 BUD 믹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녀석이란 얘기죠. 그리고요, 얘는 초기 부족 디오니까 9.2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군요. 7.89를 빼주면 되고, 자, 얘는 29.43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쓰도록 합시다. K1과 K2에 관해서는 일단 주어졌죠. 자, K1은 얼마입니까? 얼마로 주어지고 있어요? 0.1. K2는요? 자, F. F는 K1분의 K2. 그래서 얘가 2.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2. 2 빼기 1은 1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대입 한번 해봅시다. 씨는, 자, 그래서 K1, 자, 0.1 곱하기, 자, 그리고 여기는 1분의 1 로그, 자, 1, 아, 2가 되겠군요, 여기는. 자, 2, 마이너스 1 곱하기 최초 9.2 빼기 7.89, 그리고 여기는 29.43. 해가지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나오는 값. 자, 얘는 TC 시간이 나오네요. 2.81 데이가 나옵니다. 자, 2.81 데이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TC가 있고 2.81 데이가 됐다라고 돼 있는 거네요. 자,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우리는
거리로 물어보고 있네요. 이때 작용하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유속 또는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죠. 속도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속도는요? t분의 l. 자, l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l을. 그때 길이 l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v와 여기에서 l은 v 곱하기 t가 되겠네요. v는 유속으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6km, 3600m. 몇 킬로미터 했으니까 뭐 킬로미터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3.6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3.6km에다가 자, 얘는 데이로 하게 되면 24km per day가 되겠고 거기다가 시간인 2.81 day 곱해주시면 데이 데이를 날라가면서 243 나오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상화 칼슘은 중탄산과 반응하여 탄산 칼슘으로 침전을 형성할 때 10g의 CaOH2에 대하여 몇 g의 CaCO3가 생겨나는가? 즉, 탄산 칼슘과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CaOH2 플러스 그리고요. CaHCO3 얘는 CO3도 마이너스니까 이제 2가 되겠네요. 가가지고 그러면 두 개의 CaCO3가 나오겠네요. CaCO3 플러스 두 개의 H2O가 나오겠군요. 두 개의 H2O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 봅시다. 얘는 74고요. 그죠? 그때 얘는 100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0이 되겠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19g. 그럴 때 x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서 x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27g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풉니다. 자, 5번 문제. 생물학적 질화 중 아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뭐, BUD 곡선만 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BUD. 요로 들어오게 되면 1차 반응, 1차 BUD. 얘를 그래서 CBUD라고 하고 있고, 7일에서 8일 정도에 툭 튀면서 얘를 NBUD라고 한다. 질소가 BUD로 변하는, 그러니까 질소에 의해서 BUD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질화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다라고 했다면 이쪽에서 같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탄소계 BUD보다 질소계 BUD가 늦게 나타난다. 다른 말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자, 관련 미생물은 독립 영양세균이다. 그리고 화학 에너지다.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분의 3에 O2가 돼가지고 NO2에 플러스 H2O가 플러스 H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하고 요 NO2가 2분의 1 O2랑 결합해서 NO3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보면서 우리는 pH가 낮아짐을, 그리고 이때 반응했던 녀석이 니트로 조모나스균, 이때가 니트로 박터균이라고 했던 것들, 호기성균이었다. 그리고 독립 영양미생물이다. 그리고 뭐 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화학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 에너지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있어서 전자 수용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출돼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보기하고, 1번 O2 보기하고, 3번 NH3를 좀 같이 좀 연계해서 좀 보시면 돼요. 자, 방금도 썼었지만, NH3 플러스,
2분의 3의 O2가 NO2가 나오고 NO2 마이너스 플러스 H2O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수소가 나왔습니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이때 보게 되면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줍니다. 네, 수소를 줍니다. 그래서 얘는 수소 공여체. 다시 말해서 전자를 주는 녀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를 다른 말로 전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전자 공여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렇죠. 수소를 받았으니까 수소 수용체. 다른 말로 전자 수용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하고 3번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자, 유기물이 형기성일 때 CH4 플러스 CO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기물에서 C는 H를 받기도 하고, 예. 산소를, 물론 이건 자체 내에 있는 녀석이죠. 자체 내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산소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유기물 같은 경우는 수소를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O2 또한 광합성으로 의한 수소 소용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문제답으로 좀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3번 암모니아는 전자 공여체이다. 자, 7번 수온이 20도씨 저수지의 용존산소가 12.4였다. 아, 이거는 뭐 1의 문제랑 똑같네요. 뭐 물이 깨끗할 리는 없고 조류가 많이 변성하고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 일반적으로 적용된 부영향 모델에서 dT분의 dx, F라고 되어 있고, 자, 거기서 보게 되면 3번입니다. 3번. 자, 확률적 요소이다라고 하면서, 자, 요것도 문제답으로 좀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영향화 모델이, 간혹 요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꼭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문제 풀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는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외웠었죠. 살, 식, 고, 사인, 세타, 감마, 디라고 해서, 자, 우리는 요거를 쌀, 씻고, 간대로 외웠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건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가 표면 장력, 즉,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R이라고 써 있군요. 그리고 접촉각을 세타라고 안 하고, 베타라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 물의 비중량을 W로 주어졌다. 뭐, 이거는 원래는 이 감마인 그 비중량을 써야 되는데, 뭐, W를 썼네요. 뭐,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D는 그대로 직경으로 했으니까, 우리 여기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자, 지우고서, 원래대로 한번, 그 문제에 나온 대로 한번 써봅시다. H는 4 곱하기 표면 장력을 R로 썼군요.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리고 W 곱하기 D라고 썼군요. 자, 표면 장력은 얼마로 지금 주어져 오고 있습니까? 0.0037kg force per meter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럼 얘는 단위가 MKS 단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얘도 당연히 MKS 단위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러면 D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로 보시면 되겠군요. 그리고요, 얘는 1000 킬로그램 퍼 큐빅 메타로 쓰시면 되겠네요. 접촉각은요, 잠깐만, 5로 쓰시면 되겠네요. 5도. 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미터로 나오겠습니다. 자, 미터로 나온 애를 뭘로 바꿔달래요? 센티미터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거야. 곱하기 10의 제곱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센티로 바뀌겠습니다.
산화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산화환원 간단하지만 자꾸 잃어버립니다. 10번 산화환원으로 가 있고, 자, 우리 어떻게 외워져 그랬어요? 산수전. 마찬가지로 환원도 산산수전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기억하자. 자, 첫 번째 산은 뭐냐? 산소랑 산소와 결합하는 것.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수소를 잃는 것. 전자를 잃는 것. 환원은요, 산소와 분리되는 것, 산화수가 감소되는 것, 수소와 결합하는 것, 전자를 얻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자, 산화는 전자를 받아들인 현상입니까? 잃는 현상입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게 틀렸네요. 환원은 이건 뭐 서로 바뀌었네요. 산화와 환원을 서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온 원자가, 공유 원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보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산화수라고 한다. 산화는 산화수의 증가를 말하며, 오케이. 그리고 환원은 감소를 얘기한다. 수소를 잃는 현상을 얘기하며 수소와 화합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상 없네요. 자, 유리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육하기 어려운 미생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입니다. 유리산소라는 것은 역시 용존산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호기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근데 유리산소가 존재하면 절대로 못 사는 아이들, 즉 편성, 혐기성 미생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자체 염분 농도가 20mg per liter 폐수에 시간당 4kg의 소금을 첨가시킨 후, 첨가시킨 후 하류에서 측정한 염분의 농도가 55mg per였다. 이때의 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자, 폐수의 유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가 있고, 자, 여기 관로가 있고, 공장에서 물을 Q는 모르겠고, 지금 답으로 저 얘기해주고 있고, 얘 농도는, 이때 농도는 20mg per liter였다. 20mg per liter였다. 이때, 뭔가를 집어넣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녀석을 시간당 4kg의 소금을 집어넣었다. 아오에 소금을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농도가 Q이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농도가 C가 55mg per liter였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Q, 너는 얼마니?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얘는 뭐 보게 되면 얘는 C1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C 믹스로 보시면 되겠군요. 얘는요. 그렇죠. C2 곱하기 Q2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린 C믹스 어떻게 합니까? C믹스는요, Q1 플러스 Q2분의 C1, Q1 플러스 C2, Q2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Q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어차피 더해진 상태는 거니까요. 근데 Q1과 누구는 같다? 이쪽에는 1이라고 합시다. 얘가 Q1인 것 같다. 즉 유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그대로 넣습니다. 55mg per liter는, 자, Q1 모르니까 X. 그리고요, C1 20mg per liter 곱하기, 자, 얘는요, 모르니까 X.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워로 나오겠군요. 아워. 여기 아워 있으니까. 아워가 나오겠군요. 근데 얘는 세크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4kg. 자, kg. 그리고 아워를 3600세크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세크. 자, 그러면서 X로 조정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바로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시면 되겠군요. 얘 또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시면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되면 큐빅미터 퍼 세크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또한 뭐 다른 방법으로 저 설명을 더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아,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55, 1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메타에다가, 모르는, Q죠. Q는, 자,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메타. 곱하기 Q, 예, 플러스 4kg per sec가 되겠네요. sec니까 3600 sec.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자, 물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상온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철과 반응할 수 있. 표면 장력은요, 불순물들의 농도가 낮을수록 감소한다. 불순물의 농도가 낮을수록 감소한다라고 돼 있고 표면 장력 수온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상 없군요. 점도는 수온과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온이 증가할수록 점도 낮아진다 이상이 없습니다. 자, 13번에는 예, 불순물의 농도가 낮을수록 감소한다가 틀렸군요. 잘못됐네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리조 설계에 있어서 수리 모형으로 플로우에 완전 혼합병이 있다. 다음에 혼합 정도를 나타내는 것중 이상적 플로우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분산. 얘는 분산 수. 몰일 지수 지체 시간 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분수 모직 얘를 완전 혼합형 CMR, PFR 이상적 흐름 관형 흐름조 자, 그래서, 얘는 001, 지체 신관광고 동일할 때, 0이죠. 0이라고 썼었죠. 0.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던 거고, 이거는 001, 뭐, 텔레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완전 혼합. 얘가 관형 흐름. 자, 분수 모지, 요거에서 보시면 되겠군요. 자, 근데 지금 무엇을 묻고 있어요? 얘를 물어보고 있군요. 자, 분수는요, 분산수는 0. 예, 이상 없군요.
그리고 통계학적 분산, 아, 요게 틀렸군요. 요게 2번인데, 통계학적 분산은 1이 아니라 0이 되겠군요. 몰일 주수는 1보다 클 때, 오케이. 아, 1에 가까워야 되겠죠? 1에 가까워야 되고, 지체 시간은, 예, 요기에. 그러니까, 지체 시간과 동일할 때라고 하는 거니까, 동일할 때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틀렸고, 요거 1보다, 아, 1, 1. 아,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라고 되는 거죠. 자, 지체 시간은 이론적 시간과 동일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1번 분산수, 요게 맞네. 1번이 맞네요. 이상이 없습니다. 자, 15번.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의 반감기가 29년이라고 주어진다. 스트론튬이 99% 감应성인데 걸리는 시간은? 자, 반응 속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5번. 1차 반응을 뜻한, 저,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차 반응을 뜻한다.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반감기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이 감소되는 거죠. ln 0.5는 마이너스 K에 곱하기 29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에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거는 29분의 ln 0.5가 되겠네요. 자, 그럴 때 99% 감소되니까 0.01은 마이너스 K 대신 그렇죠. 마이너스 K 대신 29분의 ln 0.5를 쓰시면 되겠고, 그때의 t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군요. 이거에 의해서 t는 29 곱하기 ln 0.5, ln 0.01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계속 풀다 보시면, 이제, 그때 반감기 연수 주어지고, 그리고 반감기 때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0.0, 99% 감소하는 데 걸리는 T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16번. 유기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농성적과 콜린성이 낫습니다. 유기화합물들은 하나의 분자에 대해서 여러 종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은 대체적으로 이온 반응보다는 반응 속도가 느리죠. 느립니다.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수 있습니다. 자, 호소의 부영향화 방지를 위해 호소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의 저감과 성장 조류를 제거하는 수면관리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데, 유입 저감 대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아, 이것도 뭐, 1회차 문제랑 똑같군요. 아, 근데 이제 1회차 문제에서 황산동이 아니라 황산망간을 집어넣는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돼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근데 여기서는 뭐, 약품에 의한 영양염류 침전 및 황산동을 살포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감 대책이긴 저감 대책입니다. N과 P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인데, 이거는 사후 대책이죠. 사후 대책. 그렇죠.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유입 저감 대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 대책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전 대책으로 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2번 사후 대책을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8번도, 예, 뭐, 하천역. 짧은 체류 시간이죠. 1회차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왔네요. 2회차 문제가. 자, 해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해수, 네, 포화 상태 맞고요. 해수의 밀도는 염분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해수의 밀도는요, 예, 균일하지는 않죠. 밑으로는 염분비가 일정한 거지 염분이 일정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바다에서 생성되는 적조 현상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것좀 봅시다. 자, 1번 적조 조류 독수에 의해서 어패류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 없군요. 해수 중 용존산소의 결핍에 의한 어패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수기, 요거 잘못됐군요. 자, 풍수기 때 해수 내 염소의 양이 낮아질 때, 즉 염분의 농도가 낮아질 때, 낮아지면서 영양 염류의 농도는 높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3번이 틀렸으면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